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첫 공식 행보에 나섰습니다. 충북에 있는 한 사찰을 찾았는데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당선 후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던 곳입니다. 조영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김건희 여사가 대한불교 천태종 본산인 충북 구인사를 찾았습니다. 신도들의 박수를 받으며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불공을 드렸습니다. 김 여사는 방문 취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. 여사님 오늘 구인사 방문 취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. 김 여사 측은 구인사를 찾은 건 윤석열 당선인의 약속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구인사를 찾아 당선 이후 다시 오기로 약속했다며 윤 당선인 대신 김 여사가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말했습니다. 김 여사는 천태종 총무원장인 무원 스님과의 비공개 차담에서 윤 당선인의 인사도 대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오늘 방문을 두고 당선인 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첫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30분간 이어진 차담에서 무원 스님은 김 여사에게 상생과 공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구인사를 찾았을 때 천태종 정신으로 상생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. 종정이신 도영 스님과 총무원장 문덕 스님의 인연 신년 법화와 같이 상생과 합의 지혜를 발휘하여 국민 통합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. 지난주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회 관람과 유기견 행사 참석 등 외부 일정에 나선 김 여사가 취임을 앞두고 본격 행보를 시작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.